현재 3시 30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계속해서 하락세 보였던 분당 증시는 아쉽게도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후의 흐름일 텐데 계속해서 외국인이 그 MSCI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 또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나요? 아니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2100선 이탈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발언들에 네. 의해서 많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한 무역 협상 타결도 아니고 스몰 딜 정도인데 1차. 네. 1차인데 이걸 가지고 막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요. 그쵸. 만약에 이번에 스몰 딜에서 그때 당시 이제 농산물 수입하는 정도로 해서 끝내고 그다음에 관세 부과라든지 연기를 하는 정도에서 끝냈으면 벌써 끝났죠. 그리고 2차 지금 협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네. 근데 보통 그때 당시 나왔던 내용이 2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거다. 금융서비스 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그쵸? 좀 이상한 애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이거 원래 1차도 아니고 그냥 전체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지고. 싶어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협상 타결이고 기술 이전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관세예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 기업 이익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네. 1분기, 2분기, 3분기에 의해서 4분기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렇게 관세 부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어린 리세션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그런 상황이라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12개월 포워드 PER이 17.5배. 원래 5년 평균, 최근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네. 되게 좋았던 5년 평균이 16.6배인데, 이거를 크게 상회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17배 이상 올라가면 매물이 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연돼버리면 미국 증시가 빠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것만 봐요. 나쁜 건 안 보고. 이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죠. 그러니까. 그건 그 정도 네. 모르는 네. 상황인 거고. 뭐 크게 당할 뻔 했는데 갑자기 좋은 소리 나오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뭔가 꾸역꾸역 올라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지만 류어 부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 0.2% 0.3%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이제 이렇게 보듯이 인트위트 요즘에 그 뭐냐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롤스로이스나 갬, 노드스트롬 같은 그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준비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 그것도 필수지만 이게 12월 15일 날 그 연기되는 게 필수지만 더 중요한 건 연말 쇼핑 시즌 이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잘 나온다라면 시장은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그냥 보합권이나 뭐 약보합권이나 뭐 이 정도 선에서 멈췄다라고 했을 때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있을 MSCI 신흥지수 편입과 관련된 매물 처리가 얼마만큼 더 나올 거냐 이 문제인데 원래 이제 국내 계속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권사들은 한 1조에서 좀 넘게 근데 많아 봐야 2조인데 그 해외 쪽에서는 2조가 넘을 거라고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조 5천억 그다음에 이것저것 뭐 제한다 치더라도 좀 많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까라고 봤을 때는 물론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만큼 오늘이나 어저께처럼 한꺼번에, 뭐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이제 뭐 다음 주 그걸 기다리면서 좀 더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서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음 주에 모든 게다 모여져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도 일단 이벤트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벤트 이후로는 또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소비의 신호탄을 쓰는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가 또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관련된 이슈가 또 어떻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리게 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얘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망까지 오늘 서상현 팀장님과 또 최재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